오늘의 주인공은 정인은님. 처음에 MP3 파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아, 곡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뭔가 봄인 것 같고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춤춰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너무 좋은데? 아, 여기도 잘하셨는데 뭐가 아쉽네. 자, 그러면 이네님 거를 한번 좀 볼 건데, 드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소스를 한번 볼게요. 저는 드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리얼 킥. 어택을 좀 날렸네요. 이런 정도. 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약간 살랑살랑하고 봄적인 막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살랑살랑하고 봄적인 느낌이라서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킥에 맞춰서 스네어가 맞냐 이건데, 여기 보면 리얼 스네어 썼고 이 톤이 독특하고 좋은데요? 굉장히 좋아요. 녹음이 잘 된 소리 같아요. 그리고 클랩. 자, 그러면 킥 스네어만 한번 들어봅시다. 비율도 맞고 괜찮은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 이거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에? 벚꽃과 함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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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드럼만 들어도, 예, 벚꽃 드럼 느낌이 나고, 왠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고, 드럼은 좋은 것 같아요. 어쿠스틱 느낌도 충분히 나면서, 그 다음에 베이스를 잘 했나? 이거 베이스를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와, 베이스 라인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예, 메인 기타.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예, 샘플링. 이거 열심히 하셨네. 한번 얘까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2P도 조금 더 힘을 빼자. 2P. 뒤에를 한번 좀 볼게요. 뒤에. 자, 뒤에를 했을 때는 이 기타가 여기서 기타 어떻게 할까요? 기타. 이거는 볼륨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500을 파고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네, 근데 들리게 하지 말고 그냥 백킹으로 깔린 느낌? 그리고 이 스트링을 한번 넣어봅시다. 조금 센 것 같아요, 하이가. 이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예. 달립시다. 네? 이거 좋은데? 네?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고 브레이크 걸고,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곡 컨셉이 맞아요. 컨셉이 확실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가 어떤지 봅시다. 뒤에는 한번 MP3 파일을 먼저 들어볼게요.
여기서 아쉽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우태꾼이 여기서는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우태기가 딴 건 몰라도 808은 잘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이 808, 이게 또 제가 많이 썼던 패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내님이 하신 게 저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들어보시면 네, 가볍다는 느낌이 들죠. 그거는 이런 808을 자, 여기서 보시면 808을 이런 식으로 썼고 드럼도 굉장히 트랙을 작게 해서 심플하게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리고 색스폰도 톤이 약간 메인으로 하기엔 조금 멍청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런 디스토션을 걸어서 네, 조금 더 주제스럽게 했고 여기서 일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받쳐주는 EP랑 인스트까지 해서 와, 근데 이거 완성 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앞에가 너무 생각나서 이게 너무 좋은데? 나만 좋나요? 네? 네? 아, 이게 좋은데? 네? 달려! 좋다.